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결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참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국난이죠. 국난이 있었고 또 북한 핵미사일 사건으로 참 위기 가운데서 좀 아슬아슬하게 마음 조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이 되면은 뭔가 결산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올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제 결산하는 시간인데 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 그 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는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떠날 시각. 근데 이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크로노스를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우연히 죽는 것 아니고 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죽는 것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죽음을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은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딱 죽음이 내게 왔다 하면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요. 긴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그거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죽는 사람, 손을 막 비틀고 죽는 사람, 예. 안 죽으려고 하고 생똥을 사면서 죽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내 인생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그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금요일 조선일보에 보니까 세 분의 대통령을 염한 사람의 손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일생 동안 3천 명을 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세 사람의 대통령을 염했어요. 하나는 최규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 세 분을 염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염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죽음 앞에서 권세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영화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다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주어진 살아있는 이 시간에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이라는 지방의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루드비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이 공작이 황제의 비서실장이 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교만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권세 있고 돈이 있으니까 방탕합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루드비히가 간다 하면은 그냥 벌벌벌 떨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마치고 저녁에 그 숲속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강대상을 보는데 십자가 위에 3이라고 하는 글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3이라는 숫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는가? 아, 내가 너무 포악하고 방탕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구나. 3일 후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궁궐에 가서 신하들 앞에서나 임금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더니 3일 날 돼도 안 죽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3일이라는 게 3일 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나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변함없이 그렇게 왕을 잘 섬기고 함께 있는 신하들과 신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정말 가장으로서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천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신하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임금님이 또 아끼고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분이 3년이 지날 때쯤 되니까 그때 황제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후계자는 이 루드비히 공작이 황제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의 이런 추천에 의해서 루드비가 로마 황제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게 남아있는 내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천사 될 거예요. 천사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시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글을 쓰잖아요. 잘못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요.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리지를 못합니다. 지나간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여러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냥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받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90년, 이렇게 하나님께 배정받아요. 건강해서 90년 살고 병들어서 50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정하신 카이로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2017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가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하고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도 11시 30분에 시작했어요. 12시 30분이면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출발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마치는 시간이 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 있게 시간을 아끼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믿음의 결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무엇을? 이 믿음을. 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렸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편하던가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네?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을 꼬집고 싶고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느냐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부림이고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돼. 달려간다. 이게 드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장거리 경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라톤처럼 100m 단거리로 그냥 딱 끝나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예요. 장거리. 마라톤처럼. 황영조 선수 있죠. 저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 받은 항영조 선수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고된 훈련 하루에 50km를 달리다가 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매달이. 예. 그래서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달리다가 옆에 추락이 오는데 확 뛰어들어서 쓰러진 거예요. 끼익 하면서 이 추락이 딱 이렇게 정지를 해서 다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이 그냥 메달이 아니라 자기 피가 있는 메달이고 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예?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평지를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예? 너무 힘들어서 오르다가 주저앉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끝까지 가야 합니까?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말씀을 강하게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이 시간은 참 좋아도 잠시 후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냉탕 온탕 온탕 냉탕 계속 하루에도 몇 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나가기 싫고 예? 뭐 집안일이 안 돼서 나가기 싫고 갑자기 누가 선물 주면 하나님 그 감사해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여러분 내 신앙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정은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바뀐다고.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고 예, 내가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잘 되더라 정말 행복하더라 이런 확신이 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니까 믿음을 놓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더라 여기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예,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기웃거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여러분 확정이 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기웃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오늘 뭐 설교가 재미있을까? 예,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기웃기웃하면 안 되는 거야.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도 오직 하나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게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유혹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 재산을 지키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 내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킨다, 자기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테레오는 군사적 용어예요. 성을 지킬 때 쓰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보초를 서서 성을 지킬 때에 그때 테레오를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처녀가 자기의 그 처녀의 정조를 지킬 때에 쓰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처녀가 일생 동안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잖아요. 군인이 수많은 잠자는 막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눈 부릅뜨고 지키잖아요. 이때에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어물어물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몸부림치고 지킬 때에 그게 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결산은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결산이에요.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매를 맞고, 예?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예? 그런 정말 극적인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자기 민족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간 것은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왜 달려갑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기 때문에 갑니까? 아니요. 그런 고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상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상 때문에 참는 거예요. 상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예. 쉬고 싶지만 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쭉 내 인생의 마지막을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한 것도 있지요. 잘못한 것 있지요. 근데 잘한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 쉬고 싶어. 네?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네? 내려서 마음에 아, 안 쉬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거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신난다. 나하고는 이제 나도 너에 대해서 조금 쉬겠다. 끔찍스러워. 그래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달려가십시다. 예,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경에 상이 있어요?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는 상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지는 않아. 상 받으려고 나는 교회 봉사하네. 맞는 말 같지요? 교만한 소리요. 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으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다 상 해놨어요. 예.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을 내게 하는 거예요. 상 받지 않고 나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치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배 마치고 전화할 때 있으면 전화하고, 예? 안부 물을 때 있으면 안부 묻고, 사과할 때 있으면 사과하시고, 오늘 이 남은 시간, 짧은 시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와서 또 저녁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새 세계를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